잘 먹었다. 고마워. 아이고, 고맙다. 너 요즘에 무릎 아픈 거 좀 어때? 아유, 맨날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도 병원 갔다 왔는데 저기 인공관절 안 하려면 조심히 잘 쓰고 있으래. 그 나도 인공관절 하기엔 너무 안 되잖아. 그럼 큰일이지,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는? 엄마도 엄마 아프지. 그럼 이렇게 아고 일어서려면 아고 이러거든. 아파? 응, 많이 아파? 아파. 앉았다 일어나면 망치를 확 때리는 맞아. 것처럼 아파. 그래야지 잘 땐 있잖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잔디에 펴려면 아우 이러고 맞아. 나랑 똑같아 우리 엄마도. 근데 아빠는 어때? 나이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무릎에 무리가 오지. 그럼. 나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오죽하겠냐. 맞아. 아유, 이제 그냥 부모고 자식이고 다 무릎과 허리 때문에. 맞아. 진짜 그런 나이가 됐네. 맞아. 아유, 우리 집은 다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 아니야,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세 분이 다 이러신 것 같아서 내가 또 오늘 좋은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야, 뭔데? 빨리 꺼내봐. 그거 뭐니? 아니, 이게 무릎에 그렇게 좋다는 콘드로이틴이라는 건데. 이거 얘기 들어봤어. 이거 진짜 좋다 그러더라. 무릎에 그렇게 관절이 좋다고 하더라고,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다 챙겨왔죠. 아, 이렇게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손자. 야, 이거 콘드로이틴 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거 진짜 좋다 그러더라. 맞아. 근데 옛날에는 이게 꼭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었대. 그래? 야, 가만히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먹어보자. 내가 물 떠올게. 그래, 물 갖고 와. 컵이랑. 응. 너 먹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가지고. 먹어볼까? 응, 물 있어. 끝. 이야, 어머, 다리 올리는데 쉽네. 벌써? 무슨 뭐 하나를 벌고 뭐. 할머니 귀여워. 손자나 성의가 있어서 부드럽네, 다리가. 부드러워. 손자가 준 거니까 바로 그냥. 고맙다. 어쨌든 이 손잔 감사합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그냥 손자가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이거 열심히 먹고 건강해지자, 다리 안 아프게. 알았어, 그럼 우리 콘드로이틴 건배. 건배 건강합시다. 무릎 건강. 고마워. 사랑해. 아니 정말 기특하게도 어쨌든 성찬 씨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그 챙겨드린 게 있었네요. 네, 아유, 워낙 또 세 분이서 이제 관절 때문에 항상 네. 고생을 하시니까. 아니 요즘에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콘드로이틴이 굉장히 네. 좋다고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